부추 정세기 그리고 애동이 집사 으띠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방법을 집사 강좌님들께 그냥 그대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번 하면은 그냥 손에 익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꼭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준비물은 스마트폰 그리고 피크닉이라는 어플입니다. 2,500원짜리 유료 어플이지만 색감 보정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 바로 고양이가 많이 누워있는 소파나 침대 커버를 단조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색상 톤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훨씬 고양이가 돋보이게 해줍니다. 저는 때가 타지 않는 베이지나 그레이 혹은 유행 타지 않는 패턴들을 선호해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사용할 거예요. 고양이는 모두 귀엽기 때문에 그냥 찍어도 잘 나오지만 아이폰의 인물 사진 모드 그리고 갤럭시의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사용하면 훨씬 잘 나와요. 조금 지저분해도 배경을 약간 뿌옇게 아웃포커싱 해버리고 고양이에게 초점을 맞춰주니까 사진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고양이는 위에서 찍는 것보다 살짝 아래에서 찍거나 정면에서 찍는 게 더 잘 나오더라고요. 주둥이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아래에서 찍는 것이 이렇게 뀨 입 모양도 잘 보이고 얼굴도 좀 오동통하게 나와요. 그리고 고양이가 카메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식으로 유인해도 되지만 오히려 간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달려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건 제가 애들이랑 가족 사진 찍을 때 알게 된 건데 처음 듣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 애들이 잘 쳐다봐요. 넌 왜 이렇게 엄마를 방해해? 물론 장난감 흔드는 것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필름이 드는 카메라가 아니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찰칵찰칵 찍어주시면 좋아요. 여 중에서 이제 몇 개를 골라서 보정을 하고 사용하게 될 거니까요. 드디어 보정하는 시간입니다. 피크닉 어플을 다운받으셨으면 메인 화면에서 사진을 골라주세요. 이제 사진을 고르셨다면 아래에 있는 무지개 동그라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지개 동그라미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많은 필터가 나오는데 이 중에 저희는 SP4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따뜻한 색감으로 보정을 해줘서 고양이가 따뜻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정이 되니까 전 좋더라고요. 이제 선택한 필터를 한 번 더 터치하면 필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너무 주황색이다 싶으면 수치를 조금 내려주세요. 아래 별표를 누르면 이 필터 자체가 즐겨찾기가 돼서 저처럼 이 필터가 첫 번째로 뜨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제 동그라미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세세한 보정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앞서 필터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밝기를 조절해 볼게요. 너무 어두우면 살짝 밝게, 너무 밝으면 아주 조금만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콘트라스트 대비를 줄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밀면 엄청 쨍하고 강해져요. 반대쪽으로 밀면 다 고만고만하게 푸스스해집니다. 저희는 살짝만 푸스스하게 해볼게요. 저는 필름 사진 효과를 아주 살짝 넣고 싶어서 대비를 항상 조금 낮춰줍니다. 다음은 노이즈인데요. 이거는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사진에 자글자글한 먼지 같은 점을 잔뜩 넣어서 오래된 필름 사진의 느낌을 낼 수 있는데 고화질의 사진처럼 보고 싶다면 넣지 마시고, 저는 필름 사진에 옛날 느낌이 좋아요 하시면은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그럼 완성이 됐어요. 이제 생각보다 좀 쉽지 않나요? 기사님들이 사소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고양이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보정도 해서 인스타에 많이 쌓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댓글에 사진 넣는 기능이 있어서 서로 자랑할 수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인스타에 올리고 저에게 자랑도 해주시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꿀팁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감자님들 또 만나요. 안녕.